와별 비결을 시작한 지 며칠 되는데, 전반부에는 굉장히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. 그 내용이 주역도 넣고, 또 3년도 넣고, 뭐 여러 가지 그, 현실적인 그런 그 아자방에 대한 뭐 축조 모형보다는 그 아자방을 그 보통 사람들은 참 그 가늠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자방, 아자 고래를 캔다 그 그런 제목하에 며칠간 제가 와혈 비계를 강연을 했는데, 그 글자 그대로 책 제목대로 비밀스러운 책이다.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역시나 그 유교적인 그런 그 입장보다는 그 불교적인 그런 그 내용에 중심되어 있습니다. 그 와열비결에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. 소위 아자 고래라는 것은 흡사 마명의 기신론, 마명보살의 대성기신론 그게의 언진녀 중에 리언진녀와 언진녀가 있는데, 말로서 의지해보는 그 진녀 중에 여실공이라 여실공이란 그 내용과 같은 것이다. 그 정도 어렵다는 뜻이죠. 그래서 그 불가이 어느 설 어느 말로서는 가히 할 수 없다. 역시나 어느 도단이라 역시나 그 말의 길이 끊어져서 할 수 없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와열비결인 그 전반부를 보면은 그 아자방의 그 심오한 그 구두를 모형이라든지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 형체를 더잡지도 못하고 가늠할 수가 없다.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명보살의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언진녀의 여실공과 같다 그런 내용인데, 그 대승기신론이라는 그 내용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육아에서 그 사서삼경이 있듯이 불교에는 사교라는 게 있습니다. 사교. 사교라는 게 있는데, 이 사교가 네 가지 책인데, 스가모니께서 설하신 거는 경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, 그 제자들이 말한 그 책들은 논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여기 이제 그 세 가지는 스가모니 경입니다. 금강경과 그 다음에 그 원각경과 능음경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와, 또 그 중에 이제 그 대승기신론 마명보살이 지은 그 대승기신론을 합해 가지고 네 가지 사교라 그럽니다. 이 선방에 사교를 그 공부하지 않고는 그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저도 그 불경을 봤지만은 이 네 가지 경전 중에서도 그 우주론이라든지 현상론이라든지 수행론이라든지 이거 참 정말로 그 내용이 가장 그 심오하고 참 철학적으로 잘 배열된 것이 대승기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명보살은 법설을 하면은 그 말이 긍정할 정도로 우릇대가지고 그 말마자 우릇명자 이렇게 마명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. 그거 보면은 진녀라는 것이 있는데, 진녀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아자방이라고 합시다. 아자방, 아자. 이 진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. 리언진녀다. 이언, 이언입니다. 말을 떠났다. 말, 그러니까
말은 말을 떠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어느 도단하고 심행체가 멸했기 때문에 일체 그 알 수 없는 것이다. 아자방이라는 것도 아자방이 아니라 아자고래인데 아자고래라는 것은 말로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. 이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.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말이 좋다는 것은 말로서 없는 자리를 우리가 말해볼 수, 논해볼 수 있는 것이 말의 중요성이듯이 말에 의지해가지고 말에 의지해봐가지고 그 아자 고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진여 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도 또 두 가지가 이래 나오는데 하나는 여실공이다. 아까 원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자리는 바로 이 자리와 같기 때문에 또 그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여기 또 여실불공 불공 비지 않았다 말할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직 아자방의 심오한 그런 그 뭐 구조라든지 그 기능이라든지 운용은 이 자리로서 말의 의지에서 아자방을 설명할 수 있는데 마명보살의 그 대승기신론의 여실불공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. 강연히 해볼 수 있다. 그것도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 정도로 그 아자방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 비결이기 때문에 그 원문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저도 한 35년 전에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은 그 문자로서는 해석이 되는데 그 깊은 그 이면의 뜻을 도저히 더 잡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나 한 15년 정도 구두를 만지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와열 비결의 그 내용을 좀 읽으면은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내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진다. 이 정도로 아자방이 어렵고 말로서는 그 가히 그 아자방을 논할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